이전 동영상에서 지관중 신경종이 무엇인지, 어떻게 생기는지, 왜 생기는지, 그리고 보존적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, 수술적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, 수술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. 지금은 뭐냐면, 이제는 환자분이 이제, 아, 나 수술을 받겠다. 너무 이제 오래 아파서 수술을 받겠다라고 결정을 하시면, 이제 수술을 입력을 하기 전에 이제 환자분이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. 동의를 할 때, 추가로 제가 드린 설문이 있어요. 이거를 수술 전과 수술에 쭉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설명을 드립니다. 이번은 수술 전날 하시는 거예요. 수술 날 저녁에 하시고, 그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수술을 하시는데, 우리 병원은 뭐 전신마취, 허리마취 그런 걸 저는 안 합니다. 우리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직접 발가락 마취 하기는 좀 그렇지만 발목 마취나 그 허벅지 마취를 수술을 하거든요. 그래서 허벅지만 마취하면 그쪽 다리만 마취가 되는 거예요. 다리만 마취가 돼서 수술을 합니다. 환자분이 재워달라 그러면 그 수면제로 재워드리고, 영화 보고 싶다 그러면 영화 보게 해드리고, 음악 듣고 싶다 그러면 음악 듣게 해드립니다.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, 수술은 짧게는 한 10분, 길게는 한 20분, 30분 걸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한 15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. 15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. 수술은 되게 간단한 수술이에요. 발등에 절개가 이렇게 하나가 남는데요. 두 군데를 수술해도 절개가 길게 하나가 남습니다. 이렇게 절개가 하나가 남고. 수술은 15분 내외로 이렇게 걸릴 수 있다는 거. 그렇게 하고, 집에 이제 수술 끝나고 이제 병실에 오면, 이제 보통 그 다음날 퇴원하셔도 되고요. 안에서 이제 피가 좀 나오거든요. 핏줄 뽑고, 나피다 멈춘 거 나가고 싶다 그러면 하루 이틀 더 입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래서 보통 입원 기간은 짧게는 3일, 저녁, 그 다음날 수술, 그 다음날 퇴원, 이렇게 3일 입원하기도 하지만, 수술하고 다음날에 며칠 정도는 내가 흉터를 보고 가고, 상처를 보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. 그래서 보통 4박 5일, 길게는 일주일 입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그래서 그런 거는 알고 계시고요. 그러면서 입원하고서 퇴원하실 때는 그냥 일반 소독을 하면 됩니다. 다만 안에 피가 고이면 조금 진물이 좀 오래 나오거든요. 그래서 소독을 할 때는 소독을 안할 수도 있는. 그런 다음에 여기는 다른 데는 주로 이제 나일론으로 안 꿰매고 테이프나 본드로 많이 붙이거든요. 근데 여기는 피부가 되게 얇아가지고요. 그 나일론으로 꿰매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그래서 나일론으로 꿰맨 경우는 한 2, 3일 아니면 일주일에 한 두어 번 정도 소독을 하는 게 낫고요. 실파 뽑을 때까지. 아니면 테이프나 본드 칠한 경우는 굳이 소독 안 해도 됩니다. 진물이 안 나오면. 근데 안에 피가 고이면 안 된다고 그랬죠. 그래서 꺼지 같은 걸 여기를 살짝 대요. 네, 지금 이제 꺼지가 없는데, 꺼지로 살짝 대고, 잠시만요. 일시정지 해볼까요? 일시정지. 안에 이제 피 혈종이죠. 그게 고이면 사실은 좋을 게 없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소독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이런 형태라든가 해서 이렇게 딱 붙인 다음에요. 압박을 좀 해주는 게 나아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, 자착성 테이프라고 하는데, 아마 우리 선생님들께서 여기 이제 흉터 그지 여기에다가 딱 붙이는 접착되는 소독제로 이렇게 붙여주실 거거든요. 그 위에다가라도 이거 살짝 하나 얹어놓고 이런 자착성 압박 붕대를 한 일주일 정도 감아줍니다. 이렇게 한 번, 두 번, 세 번, 한네번 정도 이렇게 감아주면, 이렇게 하고 이제 양말 신고 돌아다니면 되거든요. 그럼 여기가 약간 살짝 눌려요. 그래서 안에 혈종, 피가 고이지 말라고 한 일주일 정도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는 빼시면 돼요. 예, 그리고 이렇게. 그러고서는 이제 앞꿈치를 이렇게 걸어도 되는데, 사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좀 아프거든요. 그래서 저는 보통 2주 동안은, 2주에서 3주 동안은 뒤꿈치하고 바깥 위치로 살짝 걷다가, 걸을만 하면 이제 걸으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. 많이 불편하시면 저런 패드 같은 걸 사용하셔도 되고, 합병증으로는 재발이 할 수도 있고, 재발의 원인은 앞에 설명을 드렸고요. 그
그리고 피부에 진물이 좀 오래 나면은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. 그런 정도의 이제 합병증이 요거는 생길 수가 있고, 그 확률은 보통 2에서 3% 정도 됩니다. 2에서 3% 정도 되고. 그런 다음에 또 추가로 설명해야 될 게 수술에 대해서. 아, 그러면서 이제 보통 입원을 이제 짧게는 3일, 길게는 일주일, 보통 4박을 3박 4일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 다음에 수술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2주 있다가 외래를 오셔도 되고, 퇴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2주 있다가 외래를 오셔도 되고, 사실 그 사이에 큰 문제가 없으면 한 달 있다 오셔도 됩니다. 외래는 그때 오시고, 만약에 한 달 있다 오셨다 그러면 제가 설명 다 드리고, 이러이러한 수술을 했습니다. 다시 외래를 설명 드리고, 그 다음에 석 달 있다 오시라고 그래요. 석 달 있다 오면 괜찮은지 여쭤볼 거고, 이제부터는 붓기가 좀 많이 가라앉아 있을 거예요 라고 설명 드리고,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달 있다 오라고 하세요. 그러니까 수술한 날로 따지면 한 10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죠. 그래서 잘 지내시는지, 그래서 문제가 있는지. 그런 다음에 그럼 이제 1년 있다 오세요 이렇게 합니다. 수술 후 2주나 한 달째 한번 보고, 3개월 지나서 한번 보고, 6개월 지나서 한번 보고, 1년 있다 한번 보고. 수술 끝나고 나서는 저를 한 외래 한 4번 정도, 한 번 정도 더 볼 수도 있고, 2년에 걸쳐서 이렇게 외래에서 봅니다. 그래서 그 문제가 없으면 이제 그대로 치료 준비를 하는 거고요. 그렇습니다. 여기까지가 이제 지관 신경종을 수술적 치료를 하면서 입원하면서부터 2년 후까지를 설명을 드렸는데, 이 설명을 들으시고 아 나는 이 수술을 받아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확정을 하시면, 우리 이제 주치의 선생님께서 이제 서명하라고 하는 수술 동의서가 있어요. 거기에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수술 합병증 그런 내용들이 쭉 써 있을 거거든요. 그러면 나 동영상 보고, 그리고 이 동의서에도 동의한다라고 이제 사인을 해주시면, 우리가 그 동의서를 받고 수술 입력을 하고 수술지를 배정을 해서 다음날 이렇게 수술을 준비, 수술하는 날 이렇게 수술을 준비를 합니다. 그래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우리 주치 선생님한테 더 문의를 하시고, 궁금증을 다 해결하신 다음에 사인을 하세요. 예, 여기까지가 지관신경종을 치료하는 과정과 수술에 필요한 과정들에 대한 동의, 수술에 대한 동의서에 환자분께 해드린 설명입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